어? 와, 기름이 실제로 묻어나올 것 같아요. 와, 역시나 얼굴은 못생겼어. 아, 차서 이건 사면 되잖아. 오, 엄청납니다. 네, 상추들 안녕하시오요. 오늘은 어떤 걸 보여드릴 것인가? 트랜스포머를 준비를 해봤고요. 영화 범블비에 나왔던 디셉티콘 블리츠윙 되겠습니다. 3-0 블리츠윙 프리미엄 스케일. 이 3-0 회사 아마도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사이버 포뮬러의 아스라다도 만들고 로버트? 약간 기계? 또 잘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. 물론 뭐 네, 왕자의 게임이라든지 네, 그런 뭐 피규어들도 만들고 있지만요. 제가 이 프리미엄 스케일은 이전에도 몇 번 보여드렸었습니다. 최근에 기억나는 거는 같이 나왔었던 그 범블비도 프리미엄 스케일러도 보여드렸었고 DLX 스케일이 있어요. 요거보다 좀 작은 친구들 네, 20만 원에서 한 30만 원대 친구들도 네, 계속해서 발매를 해주고 있습니다. 요 친구는 69만 뭐 9천 원이고 요거랑 같이 세트로 있었던 그 범블비는 네, 59만 9천 원 발매된 지는 조금 됐고 그죠? 저도 구한 지가 좀 됐는데 이제서야 보여드리게 됐습니다. 영화 범블비 스포일러 있습니다.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2018년 12월 25일에 개봉을 했던 네, 범블비의 디셉티콘 적이라고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. 분량은 사실 많지 않아요. 5분도 안 되는데 정말 임팩트가 좀 컸고 그렇죠? 범블비가 목소리를 이렇게 그렇게 만드는 그 원흉이 바로 얘다. 네, 영화를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. His vocal processes were damaged in battle. I'm still working on him. 이게 지금 보니까 이 박스 자체도 좀 소중히 여기라고 이렇게 비닐을 처리를 해줬어요. 오, 이런 식으로. 오, 이렇게 되면 이제 더 깔끔하게 보이죠? 그러니까 저도 이런 트랜스포머들을 계속 모으다 보면 아, 겹치지 않게 좀 컬렉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마음뿐이에요. 일단은 아, 또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드려야 되겠다는 또 그런 마음도 있지만 내 욕심에 이게 또 범블비 프리미엄 스케일 구해놨는데 블리츠윙 없으면 그만 사. 어? 여기 왜 뜯었지, 여기? 아, 그래, 이렇게 올리면 되잖아. 감을 많이 잃었어. 이야. 집중 안 하냐, 상훈아? 자, 이렇게 디셉티콘 마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. 생각보다 되게 막 묵직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. 자, 한번 열면. 이런 식으로 네, 설명서가 있고요. 보면서 놀란 사실은 프리미엄 스케일이 단순히 크기만 키운 게 아니다. 뒤쪽에 보시면 이런 엔진 분사되는 여기 이 부분에도 불이 들어온다. 그 위에 날개들만 들어가 있고 본품은 아래층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열어보겠습니다. 우와! 엄청 커. 또 특유의 그 3-0 냄새가 납니다. 와, 역시나 얼굴은 못생겼어. 이게 지금 날개를 달지 않아서 살짝 심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척추들이 더 드러납니다. 요거는 3-0에서 이렇게 등판을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주고요. 다리가 굉장히 긴 느낌은 있고 바닥부터 보시면 이 발 쪽에 와, 이 바퀴 굴러갑니다. 와, 이런 디테일들이 확실히 DLX 스케일보다는 조금 더 뛰어나다라고 보여집니다. 아, 이 로봇들 진짜 잘 만들어요. 얘는 날개가 움직일 법한데 또 움직이지 않네요. 일단은 통짜입니다, 날개들은. 뚜껑을 덮어주고 건전지 넣었으면 이 상태에서 얘를 좌우를 잘 맞춰봅니다. 자,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. 일단은 단순히 큰 것뿐만 아니라 이런 내부 디테일들도 자세하거든요. 이렇게 위쪽으로 보시면 여기도 이런 파이프들 같은 게 연결이 돼 있는 느낌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뭐 조금이지만 다리를 움직일 때 그렇죠?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. 파이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? 네, 이런 파이프들이 움직여지고 이런 플랩들도 네, 가동을 합니다. 자, 뭐 얼굴 자유도도 굉장히 높습니다. 목이 이중 관절이에요. 아래쪽도 관절이 있고 네, 얼굴에 떨어지는 여기도 관절이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이 구부려지고 많이 들어줄 수 있는 거. 네, 뭐 180도. 쪽으로 보시면 이런 쇄골 부분들 이런 데 디테일들도 굉장합니다. 다 이제 전지가동선이고 추가 손 파츠는 들어있지 않고 아, 요거도 뭐 추가 손 파츠라고 해야 될까요? 블리츠윙의 가장 대표적인 임팩트 있는 무기라고 뭐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요게 이제 손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죠? 요거는 왼손에 지어주면 됩니다. 그래서 손 파츠를 살살살 돌려서 빼줍니다. 그죠? 볼 관절이 나오고요. 요런 부분들이 네, 조금 거슬리니까 위로 좀 올려줍니다. 네, 굉장히 크죠? 와우! 그래서 이런 파츠들도 떼어내줄 수 있어요. 그러면 이 전환에 이런 식으로 구멍이 보입니다. 이 친구랑 쳐서 덮어주면 미사일 파츠가 또 이렇게
개폐 기믹처럼 네, 보이게 되는 거죠. 덮개가 있는 파츠로 교환을 해준 다음에 살짝 내려서 덮어주면 이렇게 또 덮어진 느낌까지도. 그리고 아, 이 팔 내부 쪽의 디테일들. 아, 이거 보이십니까 여러분? 너무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요 손 파츠를 한번 바꿔 껴야 됩니다. 엄청 크죠? 로봇 모드로 변신했을 때 이제 주 무기라고 뭐 보시면 돼요. 요 친구는 오른손 살짝 떼주고 위로 이렇게 올려서 정리를 해주면 이게 처음 꽂으면 아무래도 얘네들끼리도 좀 어색해요. 예. 일단 죄송합니다. 예. 주먹만 빼면 되는 게 아니고 전환 파츠들까지 같이 빼야 돼요. 얘를 살살 열어줍니다. 그러니까 이 구멍까지 같이 여기랑 연결이 돼 있는 걸 빼주고 거기에 네, 여기 맞춰서 꽂아주면 되는 거예요. 와, 이런 식으로 그죠? 이 널레이 블래스터를 펼쳐놓으니까 훨씬 더 네, 압도되는 느낌 네, 있습니다. 포즈 자체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다 되고 하체가 그래서 가동이 어느 정도 되느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. 네, 많이 네, 180도 이상 뭐 찢어진다고 뭐 보시면 되고요. 가동도 라쳇 관절로 아우 90도 이상 찰 수가 있습니다. 네. 무릎 구부림은 종아리 파츠도 이렇게 살짝의 무빙이 있습니다. 이렇게 그죠? 당겨줄 수 있게. 이런 식으로. 뭐 이렇게 움직여도 되나 싶을 정도로 포징이 완벽하게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발목이 앞뒤뿐만 아니라 그죠? 3-0의 이 프리미엄 스케일 하나만 사신 분들은 없어요. 이 하나 사면 또 이 라인병이 있어서 이게 모을 수밖에 없게 돼 있거든요. 제 이 컬렉션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네 엄청난 녀석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. 자,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DLX 스케일 한번 가져와 봤어요. 어떻습니까? 아, 뭐 보면은 그죠? 확실하게 한눈에 확연히 비교가 될 겁니다. 물론 이 친구도 작지만 이 안에 있을 건 다 있어요. 하지만 뭐 딱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를 하더라도 요런 콕핏 자체가 요렇게 불투명하게 그냥 요렇게 처리가 되어 있다면 요 친구는 안에 콕핏 내부도 보일 정도로 요런 디테일들을 추가를 해줬다. 아,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경우는 라이트를 지금 켰을 때 눈밖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 프리미엄 스케일은 눈 자체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엔진 부분 네 군데 불이 다 들어옵니다. 자, 일단은 보여드릴게요. 여기 라이트를 켜줘요. 네, 등 쪽에 날개를 켜주면 오호 라이트가 들어옵니다. 또 이렇게 딱 끄면 바로 꺼지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되죠? 페이드아웃처럼 이렇게 천천히 꺼지는 거. 하체에 있는 엔진에도 두 군데도 불이 들어옵니다. 라이트 나오는 부분을 클릭해주면 됩니다. 그러면 여기도 불이 들어오고 반대쪽도 안쪽을 그냥 꾹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. 그래서 끌 때는 그냥 아래쪽 보고 딸깍 해주면 되는 거예요. 와, 이 친구는 그죠? 이런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지는 않게 그냥 몰딩 처리가 되어 있어요. 자, DLX 스케일과 크기 비교입니다. 네, 어느 정도 크기인지 짐작을 하시겠죠? 뒤집었을 때는 또 이런 정도의 크기. 뭐 단순 크기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스케일과 DLX 스케일을 구분 짓는다. 이 친구의 짝꿍이 범블비지 않겠습니까? 범블비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이렇게 같이 놓고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습니다. 실제로 범블비와 네, 블리칭의 크기는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영화 고증을 정확하게 반영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두 대 또 전시해 놓으면 또 그때 우리 단독 영화 범블비의 또 그 추억을 또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계속해서 아쉬운 건 네, 셰터와 드롭킥까지 네, 같이 나와줬으면 어땠을까?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아! 3-0에서 나오는 그 DLX 스케일 여러분들이 엄청 기대하시는 제트 파워 옵티머스 프라임 네, 그거도 제가 지금 옵티머스 프라임은 구해놨고 이제 제트 프라임만 오면 네, 뭐 합체하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트랜스포머 시리즈도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또 기대해 주시고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